저희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는 대사들도 되게 거침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철없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한테는 진심인 그런 드라마입니다. 그리고 되게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상류층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입맛에 맞고 취향이 저격이 되는 그런 드라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연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입니다. 저한테 있어서 위대한 유혹자는 2018년도에 따뜻한 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년 봄이 되어도 작년 봄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위대한 유혹자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. 그리고 위대한 유혹자를 하면서 얻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한테는 감사한 정말 너무 잊지 못할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민재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많은 정말 동료 배우분들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. 선배님 그리고 이제 동료 후배들 그 다음에 친구들 이렇게 많이 정말 동고동록하면서 저희가 촬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으쌰으쌰 해주면서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제가 사랑을 얻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더 좋았고 더 감사한 거는 저희 위대한 유혹자를 사랑해주신 팬분들이 정말 많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분들 또한 저한테 있어서 감사한 분들인 것 같아서 사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장면은 아무래도 이제 태희와 시연이의 그 첫 키스 장면인 것 같아요. 이번 벚꽃이 휘날리고 하지만 이제 키스하는 장소가 또 편의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들이 얼마나 20살의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는지 남들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둘만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키스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정말 거침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거라고 감히 기대를 해보고 기대를 해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도환입니다. 저희 위대한 유혹자가 7월 18일 처음으로 이제 일본 팬 여러분들께 찾아뵙는데요. 좀 많이 떨리고 기대되고 약간 정말 감정들이 많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많은 사랑으로 봐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